에 대한 생각들을 감을 가지시라고 계속 나눠드렸던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손익이나 뭐 이런 감들이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해서 감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 동네방네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려면 첫술에 배부를까요? 과정. 뭐든지 시작은 힘든 법이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뭐 모두가 돌아간 시각 사장님들만 남았습니다. 이사회를 하는 날은 신제품 품평회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사장님과 박영현 사장님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맛을 더해서 맛을 조금 달게끔. 이사장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시골에가 지나다 보니까 꽃잎을 아주머니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 빵 만드는 사람이라 맨 생각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아, 이걸 빵에다 한번 넣어서 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사왔어요. 저 온도 올렸어요. 이것은? 이것도 한 180만 원 되는데. 그냥 매장 온도보다 조금 높여. 나름 선수들만 있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죠. 이렇듯 저마다의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든 빵이죠.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 빵을 갖다 놓으면 그냥 같은 거 같아요. 완전 색다른 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제품으로 아예 갖다 보니까 전부 붉은색인데 지금 색깔부터가 문제예요. 다 있는 거니까 반죽만 가져가면. 이야, 반응이 좋은데요? 이거는 하얀색으로 나왔을 때 저 이것은 세 가지 치즈를 녹인 치즈 퐁듀 빵. 맛있어요. 최상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장님들의 토론이 치열합니다. 내가 우리 마늘 여기다 마늘 소스 이렇게 짜줘. 스틱 할 때 마늘 좀 많이 짜줘야 돼. 오늘의 마지막 시제품 꽃잎 찰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썩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네요. 사장님, 맛을 보시면서 좀 심각한 얼굴인 것 같은데. 심각한 건 아닙니다. 맛을 궁금해하는 중인데. 어떻습니까, 사장님의 평가는? 좀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약간 깔끔한 그런 맛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을 따지면 좋은데 일단 미각적인 효과 면에서는 약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 하나하나 동네 빵집의 희망을 쌓아갑니다. 오늘도 갓 구운 빵 냄새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손님은 아침으로 먹을 빵을 고르시나 본데요. 지금 사가는 거예요. 네. 누가 먹을 거예요? 가족분들. 우리 아들이요. 아드님이요? 우리 아들이 영태이야. 나는 저쪽에는 우리 아들이 여기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리로 가래. 그래서 나도 바꿨어. 아드님이 어떤 딱 주문하는 빵이 있어요? 아까 그거 비빔빵, 그거 뭐지? 어, 바게트 마늘. 같아요. 마늘빵하고 샌드위치하고 도루끼. 아,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동네 빵집을 살리는 힘은 다름 아닌 동네 이웃들.
옛날에 베이커리 할 때는